최근 우리 당의 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 당의 사정을 걱정하면서 전화를 걸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감, 그리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인 이유는 우리 당의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우리 당의 당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당헌 제8조 1항에는 당원이 대통령이 되면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며 당과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동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배출한 당원인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의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에 협조도 하고 또 비판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정한 선을 넘어갔을 때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국정을 수행하는데 우리 당은 공동 책임자로서 비판하고 비판할 때 일정한 수준의 금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보수 대분열로 우리 보수 진영이 겪지 말아야 할 참담한 고초를 겪었던 그런 과거가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당의 혁신과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혁신과 변화의 이름으로 우리 편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것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해적 행위로서 보수 진영의 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많은 걱정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지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적들에게는 지금 잔치상을 마련해주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과사범 출신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당 상황을 뒷골목 거시기들의 지금 패싸움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끼리 싸움을 금도를 넘어서지 맙시다.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성을 되찾고 당원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